MJ, 나다. 야, 우리 영화 보러 갈래? 내가 보여줄게. 알았어, 인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니네 나랑 놀래? 더 죽겠어요. 아, 그나저나 우리 제주도는 꽝 난 거야? 돈이 없잖아. 아, 진짜 가고 싶은데. 우린 왜 이렇게 돈이 없지? 다른 아르바이트 뭐 어디 없나? 아, 난 제주도만 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. 아, 일 못 나가니까 술도 먹고 막 그냥 뭐 참 힘든 일이야. 야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네?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야, 니네 돈 필요하냐? 왜요? 내가 니네 돈 좀 벌게 해줄까? 어디세요? 내가 지금부터 인력시장이라는 걸 운영하려고 하는데. 인력시장이요? 아, 그러니까 인력시장이 뭐 다른 게 아니라 너희 넷이어서 놀고 있다가 누구든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요청이 들어오면 즉각 그 필요한 사람이 나가는 거야. 아, 그리고 뭐 1,000원이든 2,000원이든 일한 거에 맞게 돈을 받으면 되는 거고. 어때?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아무래도 사람들이 니들 말은 잘 안 믿을 거 아니냐. 아는 사람도 없고. 아, 네. 아, 그러니까 내가 대신 너희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는 거야. 그 내 말은 신뢰성이 있으니까. 그리고 일 배정도 내가 해주고. 아, 네, 좋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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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그렇지? 그럼 내가 홍보 쫙 도울 올 테니까 누구들 있어? 네! 아, 근데 우린 돈 버니까 좋은데 형은 왜 하는 거예요? 재밌으니까. 재밌을 것 같지 않냐? 인력시장? 예. 제가 관리하는 걸 거냐?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. 무슨 일들을 하는데? 아니, 뭐든지 다 하죠. 뭐 특히 힘 필요하거나 몸으로 뛰어오는 건 자신 있고요. 하여간 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꼭 연락 주세요. 알았어. 부탁드립니다. 그래. 저한테 핸드폰 하시면 돼요. 그 바깥분 안 계실 때 집 나르기 힘들잖아요. 그렇지. 아, 그럴 때 언제든지 부르시라고요. 네, 뭐든지 다 하거든요. 자, 콩국물 마시면서 기다려라. 네. 자, 나라고. 야, 근데 오늘 진짜 덥긴 덥다. 날이 더워서 일이나 있겠어요. 아유, 곧 들어오겠지. 홍보는 충분히 했으니까. 정반장! 예. 나 애들 좀 몇 명 쓰려고 그러는데. 아, 그러세요? 무슨 일 시키시려고요? 미나 책장 좀 옮기려고 그러는데. 책장이라, 책장. 그럼 두 명은 필요하겠네. 누가 힘 좀 쓰려나? 복권이하고 인종이 내일도 가라. 네. 가격은 얼마 하실 생각이세요? 뭐, 얼마나 줘야 돼? 1,000원씩 주세요. 애들이 제주도 가려고 일하는 건데 너무 싸게는 안 돼요. 그래, 1,000원씩 줄게. 저는 오케이. 야, 따라가라. 근데. 야, 여보세요? 아, 예, 진수 어머니. 예. 아, 그럼요. 사람 많아요. 예. 분리수거요? 아유, 그럼요. 애들 일 잘하죠. 예, 한 명 되고요. 돈은 1,000원 주십시오. 야, 우리 1,000원 한다. 야, 각자 1,000원씩 받은 거지? 네. 어때, 할만해? 네. 권반장. 아, 아주머니. 야, 인사드려. 600점 아주머니셔. 안녕하세요. 이 학생들이야? 아니, 비실비실하네. 아, 절대 안 그렇습니다. 애들이 살들이 없어 그렇죠? 이 깡단들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겉이 다르답니다. 방금 전에도 400주로 책장 날라주고 왔는데요. 그래? 아니, 무슨 일 시키시려고요? 화분들 분갈이 좀 하려고 그러는데 화분들이 너무 커서 말이야. 분갈이는 저희가 전문이 있습니다. 수비, 너 분갈이 할 줄 알지? 네. 그럼 나 두 명 쓸게. 두 명이요? 응. 그러면 주섭이하고 인종이 여기 가라. 네. 네. 얼마면 되지? 아이, 분갈이는 좀 전문적인 일이라서요. 각자 2,000원씩 주세요. 너무 비싸다. 아유, 절대 비싼 거 아닙니다. 애들 일 하나만큼 확실히 한다니까요. 그래? 야, 너도 아줌마 따라가라, 빨리. 네. 잘해라. 형, 이런 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. 자식. 야, 니들 오늘 고생 많았다. 네, 힘들긴 힘들었는데 돈 버니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. 아, 그래서 노동이란 게 신성하다고 그러는 거야. 야, 나는 오징어에 1,000원 준다는 거 2,000원을 주셔야겠는데요? 하고 2,000원 받고 막 그러는 거 보고 감탄했잖아. 맞아, 형 그런 거 진짜 잘해요. 아, 기본이지. 아, 진짜 사장님 같아. 사장님? 맞아, 우리가 직원이고 형이 사장님이야. 야, 그 사장님 소리가 은근히 듣기 좋다. 아, 그럼 맨날 사장님으로 불러줄게요. 사장님, 사장님. 야, 사장님. 아, 잘 부탁드립니다, 사장님. 야야야, 고기들 찬다. 고기들 먹어. 아, 네, 네. 네, 사장님. 파워풀, 파워풀, 파워풀. 왜? 우리 회사 이름 짓는 거야. 뭐 좋은 거 없냐? 회사 이름? 무슨 회사? 우리 인력회사. 뭐야, 언제 또 회사가 됐어? 생각해보니까
이게 수입도 쏠쏠하고 사업체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. 아이고 참. 사장님 소리 한번 듣더니 난리 났네. 튼튼. 튼튼. 튼튼 용역회사? 튼튼 코퍼레이션? 아닌데. 튼튼 컴퍼니? 튼튼 컴퍼니. 오 괜찮다. 야 어때? 튼튼 컴퍼니. 기왕 하는 거 권오중 튼튼 컴퍼니라고 하시지? 권오중 튼튼 컴퍼니? 그래. 그냥 튼튼 컴퍼니보다 권오중이라고 이름을 앞에 넣으면 더 신뢰감이 느껴지니까. 오, 야 좋다 그거. 권오중 튼튼 컴퍼니. 그거 죽이는데. 오케이. 권오중 튼튼 컴퍼니. 느낌이 왔어. 좋아 좋아. 아주 좋아. 야. 지금 나눠주는 게 뭐냐? 명함이다, 명함. 명함? 어제 너희들하고 저녁에 삼겹살 먹으면서 기분이 참 좋았다. 일단은 너희들이 그 노동의 신성함 느끼는 게 보기 좋았고 날 또 사장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았고. 아 그러다 얼핏 생각이 든 게 기왕 인력시장을 운영하는 거 그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추고 그 회사처럼 정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? 뭐 그런 생각이 든 거야. 아, 그래서 뭐 내 나름대로 그 회사 이름도 지었고 그리고 니네 직책도 이렇게 부여를 했다. 그럼 우리 회사가 권오중 튼튼 컴퍼니예요? 응. 권오중 튼튼 컴퍼니. 괜찮지? 예. 나는 이게 뭐야? 영업 1과장 노영삼? 그게 네 직책이야. 영삼이 네가 영업 1과장. 각자 그 명함들 봐봐. 어 인종이가 영업 2과장, 그리고 복권이가 총무과장, 그 두섭이가 후생과장. 후생과장? 후생과장이 뭐예요? 어 사장을 비롯해서 그 전체 임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일하는 과장이지. 후생복지는 뭐예요? 아 그러니까 그 사장을 비롯해서 그 전체 임직원들의 건강과 오락과 뭐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건데 그 쉽게 말해서 뭐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게 떨어지지 않게 그때그때 이렇게 배치하는 거야. 아 어때? 각자 직책에 만족들 하지? 네! 자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서류 양식인데 이게 A타입이고 이게 B타입이야. 이 A타입은 주로 주문을 받을 때 쓰는 서류 양식인데 누가 나갔는가? 언제 나갔는가? 어디로 나갔는가? 그리고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받은 수금한 금액과 그리고 받기로 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주는 서류고 이 B타입은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비용들 그러니까 지출 비용들이지 그러니까 그걸 쓰는 서류인데 무엇을 얼마나 샀는가를 보고 그리고 이제 영수증을 부착해서 결제를 받은대. 아 네. 나가봐. 네. 부사장 회사 빨리 돌아가시나? 아 신생기업들이라 자리 잡을 게 많네. 자 네 명함 나왔다. 권오중 튼튼 컴퍼니 CEO 앤 프레지던트? 좋은 건 다 갖다 붙였구만. 명패는 안 만드시나? 명패? 오 명패 만들어야지. 맞다 맞다 맞다. 명패 만들어야지. 사장님 결제 받으러 왔습니다. 100% 수금 다 된 거지? 네. 지출이 많네. 뭐야? 콜라 1,600원? 왜 콜라가 1,600원이야? 전 잘 모르는데요. 저 후생과장 들어오라 그래. 네. 정과장! 후생 들어. 그렇습니까? 내가 결제를 보니까 지출이 너무 많고 이 콜라가 1,600원이라는 게 말이 안 돼. 왜 콜라가 1,600원이야? 1,300원이지. 아니, 요 앞 편의점에서 샀는데요. 거기가 좀 비싸요. 뭐야? 웃긴 놈들인데 비싸게 받아먹어? 정과장! 앞으로 그 편의점과 거래하지 마. 네. 자식들 지네가 뭐 잘났다고 비싸게 받아먹어. 총무과장, 그리고 일 끝나고 퇴근들 하기 전에 다들 모이라 그래. 세미나가 있으니까. 알았지? 네. 자. 지금 거실에서 뭐 하는 거야? 세미나인데. 세미나? 이게 어제 매출이고 이게 오늘 매출인데 일단 총 매출이 상승했다는 게 고무적이지. 그 영업 1과장, 2과장이 열심히 뛰어준 결과를 보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? 아 근데 밑에 도표를 보면 이 순수익을 퍼센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순이익은 줄었어. 이게 무슨 말이냐? 우리가 지출이 많아졌다는 거야. 이 콜라를 1,600에 산 부분도 문제지만 이 지출을 내고 보면 이 과자를 너무 많이 먹은 게 문제야. 이 봐봐. 이 바나나 스낵 10봉지를 먹어도 되는데 이 바나나 스낵은 가격에 비해 양이 너무 적거든. 꼭 바나나 스낵을 먹어야 되냐? 아 맛있잖아요. 맛있지. 맛있게 맛있지만 이 순이익을 어제 수입만큼 높이려면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. 구생과장 생각이 어때?
아, 네, 좋습니다. 그럼 내일부터는 그 바나나 스낵 대신 값싸고 양 많은 걸로 먹기로 하고. 노과장. 네. 내일은 비가 올 거란 예보가 있던데 그 영업 쪽 파티에선 무슨 대책이라도 있나? 비옷을 두 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. 비옷. 그래, 비옷을 입으면 영업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겠구나. 제 아이디어입니다. 좋아 좋아, 그대로만 가자고. 저를 격려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야.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퇴근들 할까? 네. 자, 노동은 신성하다. 나가서 싸워서 이기자. 노동은 신성하다. 나가서 싸워서 이기자. 뭐 사오는 거야? 웬 부업? 어, 사운 좀 쓰려고. 사운? 사운은 또 뭐냐? 쟤 요새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냐? 어둠을 넘어 불을 뚫고 빗속으로? 죽인다. 심부름센터 하나면서 사원 한번 거창하다.